뭔디? 아, 드디어 인스타 라이브를 네 해봐 시작을. 뭐 승현이도 없고 채식이 형도 오고 재밌네요. 여러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나도 보고 싶어 승현아. 여러분은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연습하고 씻고 곡 작업실 들어와서. 아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서 인사를 하시네요. 작업하고 있구나. 무슨 작업 하시죠? Hello. 오늘의 TMI. 오랜만에 햄버거 먹고, 이것저것. 저는 요즘 새해 목표로 영어 잘하기랑 운동. 네, 그래서 일단은 운동은 저번 달부터 좀 생기 시작했는데, 푸시업 하루에 무조건 100개 이상 하기로 일단은 잘 지키고 있고요. 영어는 이제 하려고. 네, 저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돼가지고 뭔가 12월 31일에 브이앱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새해 인사를 못한 것 같아서 건강 유념 유튜브. 밤 I'm good. 영어를 잘 못해요, 제가. 영어를 잘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 잘 못해서. 머리가 개털이네.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미투. 에이 가이즈, 저는 영어는 어렵다. 저 오늘 저그 안무 연습했어요. 안무 연습 오늘 안무 연습하고 집에 와가지고 씻고, 햄버거 먹고 씻고 그랬습니다. 'Watch your life.' 제가 올해가 아니지, 이제 작년이구나. 작년에 만들었던 노래가 진짜 많은데, 뭐, 사클에도 못 올리고,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서클에도 아직 못 올리고. 그래서 제가 이젠 좀, 이건 전혀, 네, 회사 이제, 뭐, 회사를 통해서 올리지 않을 거니까,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2020년에 만들었던 노래들,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 쉽게 말해서, 연습? 연습, 위트랙에 연습했던 그런, 혼자서 그냥 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지었던 제목은 우연 운명. 네. 더블링이랑 코러스가 아예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제가 좋아하는 바이브? 좀 그런 느낌의 노래예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고, 좀 촉촉한. 이것도 그냥 뭐 혼자 써본? 저스트 메이드 잇.
해피 뉴 이어. 지금 들으면 아쉬운 게 훨씬 많지만, 그냥 작년에 제일 이제 곡 작업을 제 나름대로는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혼자서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제 감정들을 뭔가 곡에 쓰면서 뭔가 좀 치유를 받았다 해야 되나? 치유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위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위로를 굉장히 받았죠, 제가. 진짜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같이 한 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맛보기로. 아직도 내게 비춰줘 이젠 바라는 감정마저 도다 깊어져 맘에 다쳐서 모든 게 yeah. 네, 새해 하드터리. 새해가 됐으니 이제 또 새로운 걸 계속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만들었던 거를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개인적으로 에이 끝낼 수도 잊을 수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밝은 느낌의 그런 노래거든요. 약간 세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게 너 말고 난 돼 상상이 안 돼 모든 걸 채워줘 모든 인정해줘 너이기에 다르기에 내가 갈게 너와 난 만들지 않게 항상 내 맘이 드물줄게 달라도 괜찮아 나 다르기에 make me save this moment cheese.
언제나 네 곁에서 그 누가 뭐가 해도 이거는 제목이 알면 알수록 이라는 노래예요. 되게 얼굴이 술 취한 사람처럼 나오네, 뭔가. 아, 이게. 컴퓨터 화면이 비춰서 그런가? 되게 술 취한 사람처럼 뭔가 나오는데. 피톤이. 이해하고. 이제 약간 정상 피부 같네. 그래, 빨간해. 라이브는 이게 몇 분 했는지가 안 보이는구나. 네, 여러분,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See you soon. 네, 얼른 다시 봅시다. 여러분,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귀걸이, 귀걸이. 저희 링 귀걸이가 편해가지고 잘 때도 링 귀걸이밖에 안 깬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굿밤 보내세요. 굿나잇. 바이바이.